벳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군중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전에는 병만 고치고 병 고칠 때는 간접적으로 경험한 거예요.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셨구나 이렇게 간접적으로 생각했다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직접 주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음식을 먹는데 그 음식이 계속적으로 풍성하게 그 음식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모든 군중들이 놀라고 놀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대한 집중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는 움직임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함께 따르는 제자들이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이제는 고생 끝, 행복 시작이다. 왜요? 예수님이 너무너무 인기가 좋아지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행복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예수님은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예수님이 제자들을 억지로 떠밀어서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바다 건너편에는 가버나움이란 마을에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마음에 생각하기를 무리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있으니 내가 여기에 머물고 싶다라는 마음이 제자들의 마음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인기와 함께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자리에 머물고 싶다고 생각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사명을 향하여 도전적인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현실에 머물려는 생각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이곳이 좋습니다. 이만하면 족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도전적인 삶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으니 그 사명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걸으라고 오늘 머물려고 하는 제자들에게 억지로 그들을 떠밀어서 다른 마을로 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명의 삶을 위하여 걸어가는 제자들은 순종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제자들은 가기 싫었어요. 그리고 가지 않아야 할 이유도 참으로 많았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가라 명하시니까 순종하며 가는 은혜를 가졌습니다. 배 머리를 결코 돌리지 않고 주님이 명하시는 갈릴리 바다 건너편을 향하여 전진했습니다. 예수님 또한 사명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홀로 기도의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제자들은 믿음의 순종을 참 잘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생길까요? 아,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아가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모든 것이 행복해질 것이다. 믿음으로 전진하여 공부하면 공부도 늘 1등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 발걸음 뒤에도 시험과 고난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2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얻더라. 아멘. 아멘. 배가 어느 정도 갈릴리 바다 가운데 섰습니다. 바람이 불면서 풍랑이 일어나고 물결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갑자기 잔잔한 바다에 풍랑이 생기게 된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오늘 세례받고 학습받으면서 야 한번 신앙생활 열심히 한번 해보자, 열심히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보자 이렇게 생각했는데 풍랑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서 힘든 상황에 제자들이 빠지게 되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불가항력적인 이런 고난과 어려움 속에 설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의미 없는 고난은 결코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는 참 어려움 없이 멋있게 살고 싶다, 정말 아무런 어려움 없이 편안하게 살고 싶다는 우리의 기대와 달리 신앙생활을 하기로 결심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간 우리 인생에도 엄청난 어려움과 시험이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그 고난과 어려움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같이 해볼까요? 고난과 어려움 속에도, 고난과 어려움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풍랑을 만난 겁니다. 광풍을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자기의 힘으로 노를 저어갈 수 없는 어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9시간이나 넘는 긴 시간 동안에 아무리 노를 젓고 노를 지어서 전진하려 했지만 꼼짝하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제자들은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당하면요, 힘든 어려움을 만나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지 않는지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제자들은 자기 힘으로 풍랑을 이겨서 전진하려고 노를 젓고 또 젓지만 배는 꼼짝 달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언제 주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셨는가 생각해 보면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밤 사경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가장 어두운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를 의미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내 힘으로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좌절의 순간, 인간의 힘으로는 도무지 어떤 일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에 주님이 고통받고 고난당하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셨음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힘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얼마든지 고난을 이길 수 있다, 이 아픔을 얼마든지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내 마음에 있습니다. 그때는 주님이 어루만지지 않으세요. 언제 주님이 제자들을 어루만지시고 도와주시는가? 힘이 다 빠질 때까지입니다. 내 힘이 다 빠질 때까지 주님이 기다리고 계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보십시오. 2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2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아멘. 밤 사경에 모든 사람들이 힘이 다 빠져서 더 이상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주님이 풍랑 위로 걸어서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은 중력 때문에 금방 물에 빠집니다. 아무리 걸으려 해도 사람들은 금방 물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자연 법칙을 뛰어넘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풍랑으로 고난당하고 아파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걸어오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 주님께서는 풍랑을 통해서 그 바다 위로 걷지 않아도 얼마든지 제자들을 만날 수 있는 힘이 있고 능력이 계시지만 오늘 본문은 풍랑 위로 걸어 제자들을 향하여 오셨다라는 말씀을 집중하고 있는 이유는 주님이 고난과 풍랑 속에서 힘들어하는 제자들의 마음을 알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아픔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왜 고난당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지, 무슨 문제로 내가 답답해야 하는지를 우리 주님이 다 아시고 우리가 힘이 다 빠질 때까지 기다리시다가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걸어오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신앙생활은 내 몸에 힘을 빼는 것입니다. 내 몸에 힘을 빼는 것 참 어려운 일입니다. 내가 힘든 일을 만나도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자들은 어부들이 많았기 때문에 풍랑 위를 전진하는 것은 어부들의 전공 과목입니다. 그래서 자기 힘으로 얼마든지 이 풍랑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니 얼마나 많은 힘을 들여서 전진했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많은 풍랑 같은 어려움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자녀들의 문제와 경제적인 문제와 질병의 문제와 또 직장의 문제로 인해서 풍랑 같은 역풍을 만나서 하나님, 하나님 이제 도무지 제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겠습니다.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제 힘으로는 어떤 것도 이룰 수 없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우리 주님이 그 풍랑 위로 걸어오셔서 우리의 삶을 어루만지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제자들은요 믿음이 좋았습니다. 제자들은 신앙이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면서 주님이 베푸시는 기적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의 믿음이 참 좋았기 때문에 이 정도 신앙이면 괜찮겠다라고 생각하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풍랑이라는 고난을 만나니까 믿음이 흔들흔들 그리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직분자이니까 얼마든지 이길 수 있겠다 믿음이 흔들흔들 고난을 만나면 모든 사람들이 믿음이 흔들흔들 그립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어떤 분들도 고난을 만났을 때 나는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 라고 다짐할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오늘 고난을 만나면 제자들처럼 다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벳사다 광야에서 그리스도라고 열광했던 제자들이 풍랑 속에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라고 이렇게 오인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보실까요? 26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아멘. 아멘. 제자들은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풍랑을 만나니까 예수님이 똑바로 안 보이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아픔을 아시고 누구보다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라는 그 사실을 평소에는 그렇게 잘 알고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만나니까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갈릴리 바다에 밤이 되면 귀신이 나와가지고 풍랑을 일으켜서 항해하는 모든 사람을 잡아먹는다라는 속설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보고 그들이 생각하기를 반드시 저는 유령이다. 우리를 잡으러 온 유령이라고 생각하며 그들은 유령이라고 귀신이라고 외쳤습니다. 우리 안에도 예수님이 유일한 희망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게 되니까 풍랑으로 인해서 믿음이 흔들려 예수가 똑바로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정확하게 보이면 여러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정확하게 보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니 이들은 예수님과 늘 함께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가기 싫었지만 순종할 수 있는 믿음도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라고 말하지 못하고
유령이라고 말하며 그들의 믿음이 흔들거리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는 주의 말씀을 온전히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고난을 만났지만 말씀이 들리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고난을 만났지만 아픔 속에 있지만 주의 말씀이 내 삶의 등불이 되면 얼마든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데, 제자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할 때 그들의 믿음이 흔들흔들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 27절에 말씀하시기를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니 나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현현하실 때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동일하게 제자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에고 에이미, 나다. 나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창조주 전능자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의 마음에 얼마나 위로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만났을 때 말씀을 듣고 집중하기 시작하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여러 많은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물질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물질의 어려움이고 관계의 어려움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풀어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고난 속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허락하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억하기 시작하면 고난의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찾아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고 제일 먼저 주님을 알아보고 자기를 무리로 걸어서 죽게 가게 해달라고 부탁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의심이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고난의 문제를 이길 수 없는 것도 바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졌지만 어느새 그 믿음이 의심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믿음은 가졌는데, 믿음은 좋았는데 그 믿음이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이어질 때 고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믿음으로 시작한 그 믿음의 행위가 의심으로 말미암아 연약한 중에 빠지게 되는 오늘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28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아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여러분, 이 만일이라는 신앙은 바다에 결국 빠질 수밖에 없는 신앙입니다. 분명히 믿음은 있는데 만일 주님이시라면 이라는 이 만일이라는 신앙, 만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만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이 병을 치료하여 주십시오, 만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맞다면 이 고난에서 나를 이기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만일이라는 신앙은 결국 바다로 빠질 수밖에 없는 신앙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은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신앙을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 중에 찾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고난을 만나면 자꾸 만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이런 어려움에서 나를 고쳐주십시오. 아니요, 우리 주님은 이 고난 속에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은 만일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합니다. 베드로의 요구에 주님이 오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무리로 잠시 걸었지만 30절에 보면
바람을 볼 때, 예수님을 보지 않고 바람을 볼 때 왜 그럴까요? 의심이, 만일이라는 의심이 생기기 때문에 주님을 보다가도 만일이라는 의심 때문에 주님을 보지 않고 세상을 보고 풍랑을 보고 고난을 보아서 결국 무서워 물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역시 베드로에게는 믿음이 문제였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정말 매주 주님의 전을 지키기 위해서 주일 성수하고 예물 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모든 성도들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나 정도만 신앙생활해도 괜찮다, 이런 마음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 속에 항상 주님은 풍랑을 보내셔서 나의 믿음이 진짜인지, 그리고 너무 내 몸에 힘이 들어가 있지 않는지를 풍랑을 통하여 우리를 점검하시는 그 주님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가 물에 빠지니까 주님이 급해졌습니다. 그리고 강한 손길로 베드로를 붙잡아 주면서 3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아멘. 아멘. 주님의 강한 손으로 베드로를 꽉 붙잡아 주었습니다. 여러분,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고난을 만나기 전에는 주님의 강한 손을 느끼지 못했어요. 베드로가 풍랑 때문에 또 물에 빠져서 힘들어할 때 주님은 주님의 강한 손으로 그를 꽉 붙잡아주면서 인격적인 만남을 베드로와 행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그랬어요. 믿음이 적은 자요. 베드로만큼 믿음이 있는 사람 있습니까? 베드로만큼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있습니까? 근데 주님은 베드로를 향하여 믿음이 적은 자요, 너희 안에 믿음이 부족하다, 믿음이 부족하다. 베드로는 아니요, 나는 믿음이 강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잘 섬깁니다. 그러나 주님은 믿음이 부족한 자야,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 여러분, 이 의심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아십니까? 신앙은 가지고 있는데 의심이 마음속에 있으면 전적으로 주님을 못 보는 겁니다. 신앙생활 잘하고 있지만 만일이라는 그 의심의 마음이 내게 있으면 고난을 결코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몸에 힘을 빼라. 믿음이 적은 자야, 내 몸에 힘을 빼라.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또 베드로에게,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심한다라는 이 의심이라는 말은 두 길을 동시에 간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길과 세상의 길을 동시에 가려하기 때문에 의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믿음이 적은 자야, 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세상의 길도 똑같이 걸어가려고 하느냐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한번 돌아볼까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세상 가운데 기뻐하고 세상 속에 즐기고 사랑하려는 마음들이 내 마음 가운데 너무나 크게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게 바로 의심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주님은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섬기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책망의 말씀을 주기를,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주님이 책망하셨어요. 그 책망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삶의 방향을 점검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성장의 계기로 만들었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고 있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힘들게 만드는 삶의 풍랑은 어떤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힘든 상황 가운데 서 있습니까? 그러한 성도들 향하여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나님을 섬기려고 작정하고 다짐했다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또 우리의 교회를 향하여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고 있느냐? 이제 베드로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말씀 가운데 베드로는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가졌습니다. 믿음은 내가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찾아오심을 깨닫고 영접하는 것이에요. 내가 주님을 찾는다면 얼마나 힘들까요? 그러나 주님은 이미 오셔서 제자 베드로에게 손을 내미시고 그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믿음은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는 것입니다. 아, 우리 주님은 이미 우리의 고난 속에 찾아오셔서, 문제 속에 찾아오셔서 해결책을 가지고 손을 내미시는데, 그 믿음은 뭐냐? 찾아오시는 주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주님,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 내 삶에 은혜 베푸시는 주인으로 내 삶을 지켜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보십시오. 32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32절 시작.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배에 함께 오르셨습니다. 이 함께라는 말은 인격적으로 하나가 되었다는 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제자가 이전에는 의심이 많아서 물에 빠졌지만 주님이 꽉 붙잡아 주셔서 그를 일으키고 함께 배에 타니까 그의 마음의 의심이 사라졌습니다. 그때 바람이 그치는지라. 모든 문제에서는 의심이라는 단어가 사라지게 될 때 문제의 해결점을 찾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배에 주님이 함께 타시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내 삶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전능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실히 인정하고 인식하고 믿음의 길을 걸으면 반드시 문제는 해결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베드로가 고백하기를 33절의 말씀에 보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지금까지는요, 필요를 채우시는 주님이셔요. 병약한 사람에게 병 고쳐주시고 배고프다 배고프다라고 말하는 이들에게 먹여주시는,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고난 속에서 주님, 흔들리는 믿음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많은 어려움의 목적은 믿음을 점검하라는 주님의 신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어려움을 만났습니까? 아무에게도 말 못하는 힘든 상황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믿음을 점검하라. 문제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주님은 고난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명을 향해서 도전적인 길을 걸어가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정말 중요한 상황 가운데 서 있습니다. 나는 내 안에 믿음이 많은 줄 알고 교만하고 때로는 방자히 행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너에게는 믿음이 부족하다. 왜 의심하고 세상과 똑같은 길을 걸으려 하느냐.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의 길을 걸으라고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